강동원 씨에게 뇌전증은 만성질환. 정기적으로 뇌파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. 뇌전증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당뇨, 고혈압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. 강동환 씨의 경우 발작이 대뇌 전반에 발생하는 상태. 확 이상 소견이 보이죠, 지금. 여기 쭉 저행해 가다가 이렇게 확 커졌죠. 그러면 이런 데 톱니바퀴 같이 보이고.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 뇌전증 파예요. 근데 이게 나오는 게 강동환 님은 동시에 다 나와 왼쪽 오른쪽이 쭉. 뇌의 구조적인 문제, 즉 발작을 일으키는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수술 치료는 불가능하다. 이 경우에도 항경련제로 발작을 눌러주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. 야, 짧게 이렇게 나와요. 여기 1초니까 끝으로는 안 나오지만 뇌판상에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. 이게 한 5초 이상 나오면 겉으로도 나와요. 본인 머릿속에만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발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. 뇌전증 환자에겐 평상시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다. 스트레스, 수면 부족, 피로, 음주 등 발작을 유발하는 요인은 피해야 한다. 정상적인 뇌경이 확 가라앉을 수 있는 조건, 잠이 부족하거나 또는 술을 먹은 다음 날, 뭐 이런 날은 뇌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. 그럴 때는 이게 쭉 길게 나오면서 발작으로 유도가 될 수 있어요. 평소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. 뇌전증 성인 환자의 절반 정도는 전조 증상을 경험하는데 강동환 씨도 환각, 감각 이상 같은 전조를 느낀다. 그럴 때마다 향하는 곳이 있다. 밖에서 증상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이렇게 어디로도 쓰러져도 좀 괜찮은 정도로 발작이 일어나면은 손이 떨면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손톱이 뽑힌 적도 있어요. 그리고 혹은 이 벽에 이게 부딪혀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경련이 일어나면 또 마찰 때문에 살이 벗겨지고. 요즘도 두 달에 한 번꼴로 발작이 찾아온다. 그때마다 홀로 참아내는 이유. 지난 세월 뇌전증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경험해봤기 때문이다.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다가 한 10분, 20분 뒤에 정신을 차려서 굉장히 이제 근육이 이제 발작을 일으켰으니까 뭉쳐 있거든요, 온몸이. 그래서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겨우 일어나면 그때 조금 좀 서럽기도 하죠.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계속 구경만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자기 할 일 하러 가시고.